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얼드래곤님. 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아, 네. 요즘에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면서 예. 날씨는 참 좋은데 예. 참 시장은 여기에 못 따라준다. 예. 많이 아쉽지만 네. 또 반등을 기대하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시작할 때는 중국 경제 봉쇄 우려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중요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다우가 0.7% 상승한 34,049.46포인트, S&P 500은 0.57% 상승한 4,296.12 나스닥이 1.29%로 13,004.8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나스닥 13,000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여요. 지난달에도 보면 여기서 두 번의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네네.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13,000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추세선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이번 주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실적이 지금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오늘 예. 예상된 이제 오늘 예정된 종목 가장 중요한 종목 두 종목 구글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스코는 나오죠. 예. 아,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상당히 기대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 사실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좋게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심을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수요일 날은 이제 메타와 페이팔, 목요일에 애플과 아마존, 인텔이 각각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상당히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좋게 보시는 뭐 종목이 또 있으신가요,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 중에? 아무래도 이제 기대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도 좋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은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견조하게 받쳐줄 것 같다. 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뢰감이 강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 아마존도 뭐 좋게 예, 보고 있습니까?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뭐 이번 특징주 트위터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예, 역시 예. 트위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결국은 앨런 머스크의 인수 합의 발표 나오면서 5.66% 상승한 51.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인수금이 주당 54.2달러, 네. 총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의 인수 결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참 우리가 시장에서는 대부분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참 앨런 머스크가 정말 실행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고 이러한 어떤 결단력과 네. 실행력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번에 진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지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최고죠. 예. 아, 갖고 싶은 걸 갖는다. 네, 갖고 싶은 걸 한다. 갖고 싶다. 사실 트위터 욕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팬덤이 생길 만하긴 좀 미국 쿨한 문화를 예. 좀 상징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네.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예, 화끈하죠. 예, 그 테슬라도 뭐 최근에 좀 빠졌어요. 근데 테슬라가 반대로 이제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거나 혹은 일정 부분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어쨌든 개인 100% 지분으로 이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장중에는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네. 나스닥 시장 전체가 반등을 하면서 다행히 축소해서 0.7%로 마감을 했고요. 예. 트위터가 사실은 이제 뭐 머스크도 당장 내가 돈 때문에 인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별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10년 동안 회계 일정 중에서 8년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뭐 결국은 당장 이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닌데 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어차피 트위터를 인수한 게 뭐 공론의 장을 머스크 말대로 펼쳐보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네. 결국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회사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죠. 그렇죠. 지금도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만들고자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는 필수적인 건 뭐냐? 데이터거든요. 예, 언어 데이터. 네.
현재 언어 데이터가 가장 많은 회사는 구글입니다. 구글일 수밖에 없죠. 예. 머스크가 구글을 인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트위터는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는 있죠. 2007년에 트위터가 만들어졌는데 15년 동안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쌓였죠. 이 부분은 AI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담으로 트위터 팔로우 가장 많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8천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머스크가 8천만이 좀 넘는데 약 8위 정도 되고요. 8위요? 1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1억 2천만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의외네요. 의외다. 예, 상당히 재밌죠. 그 뒤에 2위가 저스틴 비버고 그 뒤에 한 5위까지가 다 연예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케이트 페리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뭐 쭉쭉쭉 있는데. 예,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트위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위가 크리스티나노 호날두 축구 선수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냐 아니면 글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팔로워의 특징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의미 없는. 아, 제 옛날 제 싸이월드는 21명밖에 없어가지고 1촌이 21명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1촌은 많이 만들기 쉽지 않죠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 상당히 약하셨는데. 예. 전 잘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뭐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어제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에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탄산음료하고 이제 스포츠 음료 골고루 상승을 했는데 코카콜라가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전일까지 연초 대비해서 1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거든요. 이런 코카콜라를 보면서 참 어떤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뭐 코카콜라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어떤 필수 소비재 업종을 일부를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참고로 코카콜라가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 300조 좀 넘는데 320조. 펩시콜라가 한 50조 정도 차이가 나요. 250조 정도. 코카콜라랑 펩시콜라의 위상을 생각하면 너무 차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펩시가 가진 브랜드가 훨씬 많습니다. 예,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대부분인데 네. 펩시 같은 경우는 음식료가 더 많아요. 음료보다. 우리 이제 감자칩으로 유명한 레이스, 도리토스, 치토스 같은 이제 그런 과자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펩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회사가 둘 다 최근 주가가 상당히 괜찮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요즘에 그 베이징 봉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폭스콘에서 이제 그 아이폰 14를 뭐 연기하겠다. 연기할 수도 있다. 노이즈가 좀 있죠. 예. 요즘. 근데 이제 폭스콘에서는 뭐 괜찮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차질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2% 넘게 장중에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애플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는 아이폰 판매가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애플을 길게 보면은 한 분기가 조금 저조하면 그 다음 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안 샀던 사람들이 그 다음 번에 삽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무서운 건데 굉장히 그만큼 이제 로열티가 있다는 거죠. 다른 업체들이랑 달리 애플을 사는 분들은 다른 데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지금 분기에 살까 다음 분기에 살까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 저희 이제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방산 업체 또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잖아요. 방산 업체는 요즘에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이제 방산주들이 최근에 이제 정유주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주가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 회사 서병수 연구원이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낸데 장기적인 테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방산주는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신뢰가 좀 갑니다. 그 최근에 탈세계화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근 30, 40년간은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전쟁을 기회로 이른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도 이번 전쟁으로 30년간의 세계화가 이제 끝났다. 하워드 막스도 저희 이제 3프로에도 출연하셨던 하워드 막스도 진자의 축이 돌아섰다.
진자라는 게 이제 시리에추잖아요. 그 바이킹을 예를 들면 설명을 하면은 바이킹이라는 게 끝까지 가면은 네. 방향이 틀면 반대편까지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이킹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진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예. 한번 방향을 텄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의 진자는 방향을 텄다. 이러면은 예. 상당 기간 동안 한계선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예. 거죠. 혹시 박선생님 바이킹 잘 타시나요? 저요? 환장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약간 무서워요. 저는 예. 바이킹 무섭더라고요. 셰파오 님은 원래 그 놀이기구 잘 타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저 의외로 잘 못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요, 저는. 예. 네. 저도 그런 이제 롤러코스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바이킹은 재밌는 줄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바이킹? 예. 이게 뭔가 하는데 예.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예전에 사실 바이킹 타러 갔을 때 아는 그 형님, 동네 형님. 그때가 이제 그 형님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바이킹이 계속 돈다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돈다. 형님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예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롯데월드 가가지고 예, 바이킹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킹 예. 이렇게 돌면 정말 무서울 것 예,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이제 동전을 주우러 가자. 아.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놀았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예. 방산주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록히드 마틴이 지난 10년간 예.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올랐을 것 같으세요? 대충. 지난 10년간. 10년 동안.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이 한 5배요? 5배. 예.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소름 돋았어. 여섯 배 올랐고요. 아 그래요? 여섯 배 좀 넘게 올랐고 예. 노스록 그루먼이 8배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방산주 하면 약간 테마주? 그냥 안정적인 고배당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10년 동안 8배 올랐으면 사실은 그냥 안정적이라고 볼 성격은 아니죠. 상당히 성장을 한 거죠. 더구나 이제 상당히 배당률도 높았고요. 록히드 마틴이 지난 이제 지금 현재 배당률은 3%가 좀 안 되지만은 10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1억을 샀으면은 지금 배당금이 한 1,500 나오는 거야. 한 15% 정도 되는 거니까. 배당 성장주의 매력이죠. 갈수록 배당금이 올라간다는. 그런데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방산주 자체 레벨이 커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미 군비 경쟁은 시작됐다. 네. 이게 갑자기 바뀌는 추세가 아니라 한동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국이 군비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보면은 미국이 8천억 달러가 넘었죠. 1000조 원이 넘어서 1000조국이 됐죠. 네. 2위가 중국이 약 270조 정도. 8위가 독일이 이제 134조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올해만 늘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리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미. 독일,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보다 10년 뒤까지 2배 이상 올릴 것이다. 이미 백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현재 국방비가 3.7%예요. 3%대인데 2차 대전 이후 평균은 6% 정도 됩니다. 이게 꾸준하게 늘어나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미 그러면은 4%, 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 최근 수십 년간은 미국을 상대할 국가가 아무도 없었죠. 예, 절대적 파워고 지금도 물론 강력하지만 경쟁자가 생겼어요. 어디죠? 중국? 중국이죠. 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고 러시아랑 동맹하면은 힘이 무시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군비는 줄여야 할 존재에서 아 기꺼이 써야 되는 존재다. 독일이 지금 GDP 1.5% 정도인데 내년까지 2%까지 증액하겠다. 그럼 현재 순위 8위에서 5위까지 올라옵니다. 독일이 올라오게 되면은 일본도 증가를 할 수 있어요. 전범 국가죠. 2차 대전 전범 국가들이 올리면 일본이 국방비를 올리면은 우리나라 우방국이긴 하지만 불편하죠. 우리나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여담으로 한국이 10위입니다. 그 55조 정도 써서 전체 국방비 10위인데 특히 육군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상당히 강해요. 육군만으로 붙으면 이길 만화가 잘 없다. 왜냐하면은 전차나 어떤 야포라든지 그런 재래식 무기가 상당히 강력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향후는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번 전쟁 받으시피 탱크가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지금은 드론을 띄우고 있고요. 예, 다른 비대칭전력을 더 증강을 하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최신 기술, 비대칭 전력의 어떤 강점이 있는 업체들을 살펴보는 게 합당하겠죠. 기존의 어떤 그런 재래식 무기를 만든 업체들보다는요. 네. 선생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래 기존의 리얼 드래곤은 밀덕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는 역사 쪽이고. 아, 물론 역사 쪽. 역사를 파다 보면 당연히 이제 전쟁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군수 업체, 방산 업체들이 보통 유럽이나 뭐 그 미국이 약간 경쟁 관계였잖아요. 지금은 방산 업체로 보더라도 그 갭의 차이가 많이 나 있나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 독일 같은 곳들이 군수 이런 예산을 늘렸을 때 그 수혜 또 미국이 받는 건지 아니면 유럽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건지. 결국은 양쪽 다 가져가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쪽에도 사브르라든지 많은 이제 군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유럽이라든지 독일에서 수입해온 전투기들이 다 미국 록히드 마틴 제품, 노스롭 그루먼의 제품이거든요. 예, 당연히 국방비를 늘리면은 한 곳에서 다 수입을 하지는 않죠.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 뭐 기왕이면 자국 제품을 쓰면 좋겠지만은 군수업체라는 게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특히나 최신 기술을 가진 군수업체라는 것은 미국의 군수업체가 이제 4대 업체라고 해서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4개예요. 그 밑에 수많은 군수업체가 더 있지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개만 알면 충분하죠.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도 이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지금 GDP 대비 1.7%밖에 안 돼요. 늘릴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증강되는 것들은 당연히 군수업체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지금 각국도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 해병대가 포스 디자인 2030이라고 해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백서를 냈는데 병력은 줄여요. 오히려 병력은 줄이는 대신 무인 비행기하고 무인 보트를 늘릴 것이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레이저 무기도 예, 개발 중입니다. 레일건이라고 해가지고 네.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고 이러한 최신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수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미국이 앞으로 이제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지금 늘리기로 확정을 한 것들이 어떤 무기를 보면 B-21 무인항공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노스롭 그루먼이고요. F-22 전투기죠. SLBM 록히드 마틴. SLBM이라는 건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이제 미사일을 말합니다. 핵미사일을 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지상에서 쏘는 방법, ICBM으로 쏘는 방법, 잠수에서 쏘는 방법, 세 번째로 전략 폭격기 B-2에서 떨어뜨리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무기를 계속해서 증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를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한국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한국은 가상의 적을 지금까지 북한하고 네. 조금 더 잠재적으로 보면 중국 혹은 러시아까지 보고서 지금까지 그런 이제 육군 전력 위주로 네. 키웠는데 지금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도 보면 공군, 해군 병력을 전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밀떡이라서 네. 밀리터리 얘기 나오면 또 텐션이 높거든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관학교 생도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깊게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시황 예, 친절하게 또 알려주신 미래스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